안녕하세요. 청산별구입니다. 자, 포항에 있는 바닷가를 쭉 한번 돌아봤는데 별다른 푸른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산으로 이렇게 옮겨와 봤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소나무를 빼고 나면 거의 파란 건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쪽에 자,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자, 뭐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마 추억들이 새록새록 하실 텐데, 자,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들 쉽게 발견하실 수 있는 바로 청미래 덩굴이죠. 청미래 덩굴에 이렇게 열매들이 아주 빨갛게 예쁘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탐사 여행을 다니면서 다니는 자체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씩 배우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지난 제주도 한 달 그 탐사 여행에서도 제가 이걸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제주도에는 열매가 참 많이 맺히는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 포항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도 남부지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열매들이 많이 맺혔어요. 자, 제가 사는 경기 남부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달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청미래 덩굴은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는 그런 덩굴성 식물이란 뜻이겠죠. 자, 이런 거 이제 탐사를 통해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청미래 덩굴입니다. 자, 풀을 청자고요. 자, 미래, 미래라는 말은 멀에라는 구어에서 온 거예요. 멀에는 포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청미래가 푸른 꿈, 그린 퓨처가 아니고 청포도, 그린 그레이프 란 뜻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빨갛게 이거 있지만 빨갛게 익기 전에는 약간 푸른빛을 띠기 때문에 청포도 같이 생겼다 해서 이제 청머래 덩굴 하다가 이제 청미래 덩굴 이제 이렇게 변해 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만개떡으로 유명하죠. 자, 정식 명칭은 청미래 덩굴입니다만 보통 만개나무, 만개덩굴 또는 명감나무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별빛님들은 정식 명칭을 불러주셔야 합니다. 청미래 덩굴이 맞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메밀묵 찹쌀떡 하면서 이제 그 찹쌀떡을 파는데 그 찹쌀떡을 싸고 있는 그 잎이 바로 이 청미래 덩굴의 잎이에요. 잎이 두툼하고 아주 하트형이 아주 예쁘죠. 그리고 잎이 커다란 거는 뭐 손바닥 하나 될 만큼 상당히 잎이 커다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잎에는 탄닌 성분이 있기 때문에 떡이나 밥 같은 거를 쉽게 상하지 않게 쉬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 시설이 없던 예전에는 이제 이런 청미래 덩굴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뭐 떡갈나무 잎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방부 효과를 이용을 했었죠. 자, 그리고 청미래 덩굴. 자, 요거 아주 맛이 좋죠. 여러분들 등산 다니시다가 목이 마르실 경우에 제가 생으로 먹는 30가지라는 영상을 아주 여러분들 아주 인기가 좋았던 그런 영상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조회수가 상당히 많았죠. 자,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이 보통 요거 조금 늦게 올라와요. 보통 새순이 굵고 연하게 올라오는 시기가 봄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또는 여름이나 가을까지도 또 계속 그 새순들이 굵고 실하게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산행하시다가 목마르실 경우에 꺾어 드시면 단나물입니다. 즙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식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청미래 덩굴하고 또 같이 이렇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청미래 덩굴과 식물들. 자, 제가 생으로 먹었을 때 제일 맛이 좋다고 제가 넘버 원으로 꼽았던 식물 있죠? 바로 밀나물. 밀나물도 이 청미래 덩굴과예요. 그리고 청가시 덩굴도 청미래 덩굴과입니다. 자, 전부 다 생으로 먹었을 때 맛이 있고 목마름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산행하시다가 이런 것들 보이시면 이렇게 하나씩 꺾어 드시면 아주 아주 좋아요. 재미도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신기해하시고 너무너무 좋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이제 또 효능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요거 지금 제가 캐볼 수는 없는데 지난 영상들 제가 몇 편에 걸쳐도 뿌리를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 뿌리를 캐보시면 뿌리가 엄청나게 딱딱하고 거의 철심같이 아주 딱딱한 잔뿌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뿌리를 말렸다가 썰어서 말렸다가 이제 이용을 하는데, 아, 이제 캐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그 잔뿌리들이 거의 철사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채취를 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그 리퍼라는 그 공구가 있죠. 보통 니빠라고 부르는 그 니퍼라는 공구를 이용해서 잔뿌리를 잘라 주시고, 그리고 캔 그날 바로 작두를 썰어서 말리셔야 돼요. 하루만 지나도 작두가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엄청나게 딱딱합니다, 뿌리가. 네. 이제 약용을 하는데, 아, 보통 토봉령이라는 생약제 명으로 약용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금속으로 인한 독성을 해독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효능이 해독이에요, 해독. 해독 효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독소들을 해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해독은 간에서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해독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독성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 독소들이 우리 몸을 다 돌아다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장이 발달이 덜 된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어른들 중에서도 장이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부염으로 나타납니다. 아토피나 피부염으로. 예, 그래서 그런 피부염증들 잡아주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예, 그런 식물이죠. 예, 뿌리를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가시가 있거든요. 자, 이거 왜 가시가 없죠? 여기 있네요. 오, 가시가 무지 많은데, 여기 하나 보이네요. 아이고. 잠시만요. 가시가 무지 많은데, 여기 있네요. 마디에. 가시가 아주 상당히, 뭐, 크지는 않지만, 아주 딱딱하고, 찔리면 많이 아파요. 예. 네. 자, 이런 가시가 있는 것들 어디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관절 건강 지키는데 아주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관절 건강. 관절에 이제 염증들. 네. 염증을 잡아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청미래 덩굴을 성병 치료제로 이렇게 이용을 100년이 넘게 해왔다고 하네요. 아주 유명한 그런 약용식물로 유럽에서도 이용이 되어왔고요. 아,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물론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것과 연결은 됩니다. 이게 암에도 상당히 좋거든요. 아까 제가 염증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관절 염증에. 자, 암이라는 것도, 암세포도 일종의 그 변이된 염증이거든요. 네, 염증에서 발전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잡아줌으로 해서, 강력하게 잡아줌으로 해서 암을 낫게 하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걸 통해서 폐암을 고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그분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아는 또 다른 한 분도 추천을 해서 또 나왔던 그런 경험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염증을 강력하게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가 바로 청미래 덩굴. 자, 요거는 지상부는 죽지 않습니다. 지상부는 죽지 않고 매년 이 마디마디에서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덩굴선 보이시죠?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청미래 덩굴과인 밀라물은 안 그래요. 밀라물도 이 청미래 덩굴만큼이나 아주 굵게 실하게 올라오긴 하지만, 밀라물 같은 경우에는 지상부는 늦가을이면 다 죽어버려요. 뿌리만 살아있다 또 새 봄에 또 굵게 또 올라오는 그런 형태고요. 청미래 덩굴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청가시 덩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도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도 뭐 심어 가꾸시기에는 좀 그래요. 이게 가시도 있고 또 덩굴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 뭐 화단에 또 다른 나무들하고 이제 이렇게 얽히게 되면 관리하시기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야생에 있는 것들 이렇게 봐주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미래 덩굴 예쁘고 아름다운 열매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동하겠습니다.